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순예진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줌 유료 버전을 할인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줌 할인 코드를 받아서 결제하시면 50% 가까이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줌을 가입하시거나 로그인을 하시면요. 저도 로그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무료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40분 이상 또 여러 명과 함께 교육을 하실 때에는 우리 강사님들은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금제가 사실은 연간으로 처음에 청구가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월간 청구로 보면 좀 더 쉽죠. 한 달에 14.99달러로 정확하게는 17,564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이걸 연간 청구로 했을 때는 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우선 저는 이제 연달러보다는 월달러로 먼저 사용을 하는 것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기본과 프로와 비즈니스 기업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보시고요. 보통은 이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시는데 이 업그레이드 버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99달러가 결제가 될 예정이죠. 만약에 이걸 연간으로 하면 12.49로 좀 할인되는 금액이죠. 여기 보시면 쿠폰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쿠폰 코드를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위키바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키바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 사이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줌이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로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에 줌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시고요. 줌이라고 뜨죠, 여기.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해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디스카운트 쿠폰 클릭 투 여기 코드를 드러낸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코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크롬에서 추가를 해라 무료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줌 코드 보이죠? 이렇게 코드로 무료로 추가하셔도 되고요. 하시기 전에 이렇게 사이트에 이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7.49 절반의 요금이 할인이 됐습니다. 연간으로 해도 동일합니다. 74.95. 그러면 사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우리는 줌에서 유료 버전을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료 버전을 50% 할인하는 방법으로 저렴하게 사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